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음에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도전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은 모세 역시 낙심하여 하나님께 나와 그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아마 모세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되어지는 일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또 믿음을 결단을 하며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기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지만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강한 손을 보여주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바로와 같은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기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에 어떠한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설령 원망과 탄식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강한 손을 통해 바로에게 보이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현실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낙심하기보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져감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노예가 아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하루도 현실의 어려움에도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는 우리를 성도로 또 사명자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도전 앞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낙심하기보다 결국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 하루도 성도답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